어 추워. 아 야 진짜 때리는 건 아니지. 확실. 때려볼래 씨. 어. 기름 개쩔어. 오늘은 알콜 트립 성수편입니다. 성수편. 아, 성수둥. 요즘 제일 핫한 거 알지? 그러네. 사람이 진짜 많네. 평일인데. 평일 이 시간에 사실 많게 쉽지 않거든. 근데 성수를 왔으면 그래도 여기를 안 갈 수 없어요. 네. 어디에 돼요? 기러기둥지. 기둥이. 기러기둥지를 우리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기로 했는데 기러기둥지를 한 번 와봤어요. 아 그래? 이게 성수를. 일단 고분서로 와인 한 잔 때리고 그리고 야 네. 팬티가 2,000원이라는데 팬티 하나 사고 와야 돼. 팬티 하나. 여기가 우리 기러기둥지 전 지점에서 제일 장사 잘 돼. 아 진짜? 아 그래? 어 근데 여기 또 느낌이 완전 다르다. 그러니까 여기는 성수동이 뭘로 유명한 줄 알아? 뭐? 수제화? 여기가 수제화잖아. 그래서 여기가 수제화 장인 집이야. 컨셉이. 아... 봐봐 일로 와봐. 자 우와 이거 봐. 아, 우와 이런 거 쓸 수 있다. 우리 찍자. 네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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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이렇게 해서 걸어놓는 거 걸어놓을까? 캐차비를 보라고? 오케이. 가자. 선물 여기 오른쪽. 여기 컨셉이 대박이야. 우와 이거 뭐야? 와 완전 다른데? 여기 여는 방법도 있어. 열어봐. 어딘데? 이거 암호를 풀어야 열 수 있어. 오. 어 왜 열리지 이게? 원래 뭐 하는 거야? 암호 있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봐, 여기, 여기 책상 봐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좋지? 여기도 진짜 예뻐. 아, 여기 편하겠다. 아, 진짜 예쁘다. 와. 대박이지, 진짜. 와, 진짜 예뻐. 이런 거. 이런 거 소품 하나하나 다 구한 거야, 직접. 이런 거 만약에 회원동 가가지고. 저기 아, 설마 처음 알아? 가져, 가져. 와, 진짜 짱이다. 대박이지? 예쁜 제일 예쁜 자리 말이야. 나 여기서 매니 촬영했잖아. 아, 여기 있나? 우와, 왜 이렇게 예뻐, 여기? 너무 예쁘다. 안녕하세요. 우와, 오, 침대야. 장인 아저씨 침대. 그렇지, 여기? 그 방인 거지. 와, 너무 귀엽다. 야한데? 김우CD 안녕하십니까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쳤어요. 너무 예뻐요. 아, 진짜 처음 여기는 처음 와봐야죠. 아, 시즈님은 진짜 천재 같아요. 와, 소개팅 여기서 하면 100%입니다. 네. 그니까 네.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. 그러니까. 이거는 만드신 거예요? 아 이것도 저희 PD 와인. 오, 네. 이번에 프랑스 와이너리하고 아예 협업을 해서 우와. 저희만 있는 국내에서 저희만 있는 와인입니다.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. 이 와인이요? 네. 우와. 오, 우리가 와인을 먹는 날이 네. 자주 이렇게 먹는 날이 오, 맛있다! 다음 남자들이 뭐야? 순간 맛있다. 잘 알겠습니다. 트럼프 크림 요끼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트럼프 크림 요끼는 위에 있는 계란 노른자 전체 섞어 드시면 훨씬 네. 부드럽습니다. 어,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더 바삭바삭하게 해요. 그래, 안 그래도 그래서 좀 더 시간 좀 늘리라고 했어. 1분 20초에 30초. 맛있다. 어 맛있어. 아 그 맛은 비슷하다. 응. 왜요? 이게 아보카도 튀김이에요. 아보카도랑 알감자 튀김. 나 아보카도 싫어해서. 이 소스랑 잘 어울리네. 감자 웃긴 것 같아. 개 맛있다. 오. 위에 있는 비타르 위에 있는 계란 노른자와 샐러드 식용꽃. 와 식용꽃. 와 근데 진짜 요리에. 정성이 있는 게 느껴져. 그러니까 더 진심이야. 양이 정말 이게 얼마일까? 18,000원. 어, 진짜 많이 싼. 진짜 싼 거지.
집은 파스타를 좀 잘 못하니까. 아 이거 아, 예, 이거 아. 안에는 비프 부르기뇽이라고 프랑스식 갈비찜인데요. 야, 나 소갈비찜인데? 소갈비찜. 그러네. 베스트맨이라는 제 봤을 때 이거. 어, 이거랑 이거 요끼랑 이거. 이것도 괜찮아. 어, 맞아, 이거 맛있어. 성수는 어차피 하필 개 많으니까. 여기 엄청 잘 돼. 여기가 12월에 매출이 없겠어. 여긴 이미 사람들 많이 알아서 찾을 것 같긴 해. 예약을 해야 돼, 예약을. 맞아. 그리고 그 저희 체조부 보고 오셨다고 하면 야,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뭐 해주나? 제가 뭘 이걸 두 개 드릴게요 그냥 혼자. 뭐? 뭐랑 뭐랑? 이거 하나 이거 그냥 준다고? 응? 이거 협의가 된 거야? 협의 안 됐어. 이거 지금 이거 4만 원인데? 난 네.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와인 1인당 한 병씩 하고 싶은데 물어볼게요 이따가. 저희 김시리님 네. 그 사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오신 분은 그냥 이거랑 이거 다 공짜로 주자. 이거랑 기러기 좀 아직까지 그냥 세 개를 공짜로 주자. 세상 가지고 왔다고 하는 팬이면 너무 맛있으니까 뭘 좀 줄까요? 그러니까 그래도 팬들한테 약간 미트파이? 근데 이거는 시그니처니까 저는 다 먹긴 해야 돼. 아. 드시면 디저트가 저희가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. 디저트를 아. 맛있는 디저트 제가 만들어드리는 것 같아요. 고도비죠. 치즈케이크라든지 저희가 치즈케이크요? 콤보트를 네. 맛있게 만드는 게 있는데 저희 크리스마스 때 그거랑 이거 아보카도 하나 갈까요? 아보카도 네. 근데 이게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더라고. 아 그래? 아보카도 일일이 다 튀겨서 입히는 거니까. 아 너네가 딱 얘기를 해봐. 나는 그래도 아~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이라서. 아~ 너네가 만약에 영상을 봐. 어 분위기 진짜 개쩔어. 어 음식 너무 먹어보고 싶어. 비주얼 미쳤어. 친구들은 막 사진 찍으러 오고 싶어. 근데 약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 미쳤다 무조건 온다. 와인. 아 와인 좋다. 아 근데 진짜 미쳤어. 아, 와인 잘 몰라가지고. 와인을 먹으면 아 근데 그 시청자 입장에서 와인과 치즈케이크 준다? 무조건 KTX 타고 와요. 아 그치. 야 와이파이에서 와인 달라고. 저 와인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와인에 사실 안 하셨잖아요. 와인 이거 얼마예요? 이거 59,000원이에요 판매가가. 어, 그럼 할인가로 파는 거 어때요? 할인? 만원은 괜찮아요. 만원에. 만원에? 이거 편의점 와인이 아니에요. 아 좀 비싼 거예요? 우리 자체 기러기 동지에 만원 맛있어요. 오케이 만원 보내라. 어떻게 해? 좀 모르겠어. 그러면은 이게 원래 59,000원이니까 판매가가 그러니까 판매가가 39,000원. 에이. 실망했어요 시청자 지금. 50% 때려야 돼요. 최소한. 50%. 그래. 그러면 얼마야? 29,000원. 29,000원? 29,000원이면 진짜 괜찮다. 29,000원. 몰랐다. 모르겠어. 대신 옆 테이블에 비밀이죠. 왜냐면 저 와인 인기가 많은 와인이죠. 아,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말로 얘기할게요. 그 계산할 때 저희 체지부 보고 왔습니다. 이러면 저희가 우리 계산. 그럼 뒤에 사람들 다 보고 저희도 체지부. 그러니까. 아, 시스템 예약할 때 거기다 표시해놓은 우리가 판매가 아, 내목에 적어놓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나 하나만 더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2만! 알감자 그러면 알감자 대신 플레이팅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못 드리고 그치 그냥 내가 초콜릿 해놓은 2,4,9 오케이 10번 오든 20번 오든 2월 안에만 2월 안에 와인은 그러면 세 병 더 걸어서 시켜드릴 거예요. 그렇지. 오! 너 오게? 아무도 디스카운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정말 파격적인. 피처리 드리니까. 그 다른 손님들이 모르게 하는 거야. 진짜 우리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고 그리고 절대 이거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오시면 돼요. 뭐 커버스 그동안 했던 거 아니고 진짜 이벤트 그냥 아무 혜택 없어. 우리 진짜 손해만 다 손해요. 네. 그리고 예약은 그냥 말아서 하시고 캐시테이블로 하셔도 되고 네이버 예약으로 하셔도 되고 다 상관없고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따로 얘기 좀 하시죠. 손준아는 빨아? 어, 빨아가자 빨리 가. 나 어디 가냐? 아 어디 가지?
저는 진짜 어그로 끌리는 데 들어갈래? 아, 저 청수가 좀 그래? 주유 성우야? 성우야. 아, 성수감탕이 그거 아니야? 손수제비 들어가는 건가? 아니야. 아니, 손수제비가 존나 맛있어. 여기 손수제비 아니라니까. 아, 진짜 맞아. 아, 아니라니까. 아, 맞다니까. 내가 지금 너무 찾아봤는데. 아, 맞아. 손수제비 뜯어서 주는 거 있잖아. 전기탕에. 아, 아니야. 맞자 칼라 아니야? 아니면 그냥 싸드기 때리게 할래? 해 말아요. 그냥 정확히 확인해보고 찾아. 해 말아. 잘 할래 안 할래? 안 해? 안 해. 쫄았으면 우기지 마. 봉시다. 이런 X발 새끼야. 쭉쭉쭉 감자탕 먹으면서 소주 때리면 또 괜찮긴 해. 술 마셨진 않냐? 이런 시겠네. 존나 먹는 족밥이 술 멈춰서 오지네. 맞아. 근데 싸운 거 그냥 두 배에 걸렸으니까. 넌 닥쳐 이 X년아. 나와 영토잖아. 이거 먹고 싶어. 이거랑 매콤한 거 먹나? 아, 나 와사비 안 해. 아, 이거 먹을 거 있어 와사비. 어 할래 그거. 야, 1차 왔냐? 오, 아 꿀 왜 왜? 방금 그 일이 액션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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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봐. 연말이셔도 맛있네. 고등이 맛있어. 와 이거 떡볶이 근데 진짜 맛있다. 이거 그 소스가 맛있네. 추억 인스타의 박제 완전. 우리 얼마나 먹었어? 여섯 병. 1인당 두 병씩 먹었네. 그만해 이씨. 아 얘 얘 왜 이래? 자꾸 저래 막어. 노래가 이걸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. 이러고 이제 한 10분 있다 잘 거예요. 이제 노래방에서 분명 자고 있을 거거든요. 그러고 보면 이제 박현서가 한 10분 있다가 존나 신나서 노래 부르다가 울고 있을 거예요. 그걸 또 우리 또 제2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. 제가 취할까요? 선생님? 아 아니요. 제가 취하는 사람 같으세요? 아니요. 오늘 그냥 다이렉 뜨실래요? 아 그게 아니고. 네. 왜요? 밑에도 한 분이 지금 자꾸 들어오셔요. 아 잠깐만요. 뜨시는 중이신가요? 일단 다른 카. 아 얘 왜 이래? 여기 너무 어려운데? 야, 야 없으면 우리 여기 하지 말고 절로 가자. 동거 집으로 가자. 어? 동거 집. 아 어디야? 빨리 가봐. 남친 방에 있어. 아, 무릎이 너무 아프다. 애교 부려 빨리. 아 무릎이 너무 아파. 보셨네 이거. 아 무릎이 너무 아파. 아 애교 부려 빨리. 저기 있어요. 시바시에게? 저기 저게 뭐야? 잠깐 내가 이게 들어가 나가지.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야 불리야 아 국밥 갖다 대까요? 어 국밥 좀 해도 있어. 아니 지금 어떻게 기억해? 아 진짜 묻든다.
해도 돼. 토핑 진짜 맛있긴 함. 존나 맛있지. 예빈이 아버지가 그걸 샀대. 아 진짜? 아 근데 진짜 존나 맛있는 거 있냐? 야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. 우리 어차피 예보링이 송대기 좋아해야 돼. 근데 내가 진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수제이가 아 진짜 예빈이가 대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. 아, 나한테 진짜 카메라 안 켜줬는데 아 표정이 맛이 같다. 아 이거 진짜인 것보다. 아니 카메라 켜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. 아 진짜인 것보다. 둘 다 지금부터 바를 건 없어. 입 잠을 딱 바로 입을 잡아. 응. 자 최예빈이 송대익을 이성적으로 관심이 1이라도 있다.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거짓말 방송국에 다 빼고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. 자 하나 둘 셋. 진짜 난리가 났네. 아니 이게 뭐야? 야 내가 이재승 김현 근데 내가 알았지. 야 또 연애 시작이야? 네 예빈아 잘 생각해봐라. 대인 아니네. 진짜 개웃겨. 한 해야지. 못 참지. 못 참지. 난 취한다. 아 나 근데 귀여워. 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